네, 이번에는 종목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보신 대로 포스코 강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포스코 강판 준비하셨는데 네.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강판.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포스코로부터 냉연이나 연료 같은 이런 원자재들을 공급을 받아가지고요. 특수 표면 처리를 좀 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동차용이나 가전용으로 좀 많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프리미엄 제품 판매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고 각 생산법인들을 통합하면서 비용 절감까지 좀 이뤄내가고 있는 그런 회사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준비하신 이유 아무래도 좋은 기업이니까 네.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상반기 리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예. 실적 리뷰를 좀 먼저 진행을 해보면요. 우선 모든 이쪽 업체들이 그랬다시피 이익이 좀 상당히 좋아졌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제 판가의 이제 가격 전이가 이루어지면서 이 스프레드가 커지면서 상당히 매출액이나 이익 모두 좋아졌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가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열연강판 유통 가격 이제 올해 초에 톤당 88만 원 정도에서 2분기 말에 한 130만 원까지 좀 돌파를 하면서 네. 이런 좀 배경에서 롤마진이 개선되면서 상당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런 많이 올랐네요. 88만 원에서 130이면요. 네, 올해 사실 2분기까지 좀 상당히 그 큰 이슈였고 그런 네. 배경에서 좀 상당히 실적이 좋아졌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업계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컬러 광판을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1분기보다 2분기에 이 컬러 광판의 이제 판매량이 한 20% 정도 증가를 하면서 그런 업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배경 외에도 이런 개별적인 이슈로도 좀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하고 급등하던 주가가 상당히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 실적 기대감이 일부 주가에 좀 선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3분기에 2분기 실적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나오면서 네. 3분기 실적도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아직도 시장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게 된 배경인데요. 사실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기차용 부품 쪽으로도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갖추고 있어서 2분기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3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에 선반영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들에서 조정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한 번쯤 다시 봐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3분기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네,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네. 야, 그럼 배경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3분기에 이제 숫자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2분기에 매출액이 한 3,400억에서 영업이익이 한 431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3분기에는 매출액 한 3,800억에 영업이익 한 480억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배경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롤마진 개선이 가장 주요했던 배경이었던 롤마진이 이제 개선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업계에서 관련된 판매량 증가도 확인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이런 것들이 좀 배경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철광석 가격이 최근에 좀 하락을 하면서 이런 철광제 가격 하락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좀 걱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열연강판 가격에 오히려 인상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당장에 좀 고려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숫자로 좀 말씀을 드려야 좀 이렇게 믿음이 좀 가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열연강판 유통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달 중순에 톤당 130만 원에서 이번 달 중순 132만 원까지 좀 소폭 올라와 있는 만큼 좀 걱정하신던 것처럼 그렇게 하락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좀 제철 철강업계들 3분기 실적 상향 리포트도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좀 관심 있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철강제가 하락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군요. 네. 예, 그리고 다음은 자 그리고 B2B 사업 외에 B2C 사업도 전개한다고 소식이 좀 들어왔던데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만 좀 판매를 하다가 이제 예. B2C 시장에 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브랜드인 이제 인피넬리라는 브랜드를 좀 런칭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브랜드를 통해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컬러 강판 판매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예. 내부 인테리어용 강판도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분양 물량이 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그 소비자분들의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조금 독특한 디자인이 가능한 이런 철강 관련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요층을 좀 공략을 시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쪽 부분에서 앞으로 좋은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른 강판 제조 업체들과 이제 차별점이 조심할 텐데요. 네.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고급제 시장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차별점이라고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포스코 강판이기 때문에 또 관련된 그 브랜드 이미지도 무시할 수가 없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범용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 평준화나 이런 중국산 저가제가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주력하는 고급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률을 또 높일 수 있고 성장성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다른 기업들과의 차별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연 강판이나 뭐 항균 강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컬러 강판 같은 시대의 흐름과 소비자 니즈에 맞는 고부가 가치 강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업계에서 충분히 선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다른 업체와는 달리 고부가 가치 강판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네, 상당히 상황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용 강판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앞으로는 좀 성장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지난해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중에서 이 배터리 팩의 ICB 커버 제품을 좀 개발을 했는데요. 기존의 완성차 업체에서 사용하던 제품들보다 외부의 충격이나 열에서 배터리를 좀 보호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메이저 자동차사들과 공급 테스트를 완료를 한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 계약 마무리 단계에 좀 진입을 해 있는 상황으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도 4분기부터 전기차에 실제로 공급이 되고 탑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그룹 자체가 워낙에 전기차 시장 쪽에 좀 계열사들을 통해서 다 같이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도 시장에서 시장 진입으로 이루어지고 실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벌써 개발이 끝났고 이제 계약 마무리 단계군요, 벌써.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배터리 팩 외에 뭐 네. 다른 자동차 부품도 있습니까? 네, 차량 경량화 제품은 사실 기존의 내연기관이나 뭐 하이브리드용으로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차체에 들어가는 뭐 바디와 샤시 제품들 그리고 내연기관 배기계용 부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품들 이제 현재 내연기관 차나 하이브리드용에서 전기차용으로도 채택이 될 수 있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쪽이 아무래도 차량 경량화에 대한 니즈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목을 받으면서 동사의 이런 차체 부품들 경량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동사 이런 제품들 현재 현대차, 기아차, 뭐 쉐보레, 상용 등 국내 그 고객사들 좀 확보를 하고 있고 포르쉐나 외국 자동차사에도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확대 이루어지는 모습만 나타난다면 충분히 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강판 업체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로까지 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네. 어떻게 전략을 좀 가져가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처음으로 좀 소개를 드렸던 때가 이제 주가가 한 15,000원대였는데 예. 실제로 실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80,000원대까지도 기록을 했고 이제 조정을 받아서 63,000원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에 사실 시장에서 믿기 힘든 영업이익 수치 440억 원대가 나오면서 사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뭐 100억 원이었고 이런 점들 감안해 봤을 때 예,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2분기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먼저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금 주가가 조정기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걱정이 좀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신데요. 3분기까지는 일단 호실적이 좀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4분기에 이런 원자재와 관련돼서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반영을 하더라도 올해 이제 매출액 한 1조 2,739억 원에 영업이익 1,255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992억 원까지 좀 달성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800억 원대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구간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는 네. 좀 유효하다, 이런 투자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현재가가 네. 6만 3천 원 정도 하네요. 오늘 뭐 소폭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아,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는데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이 우려감이 있었던 것이지만 3분기 실적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점에서 또 더해서 이런 전기차 쪽과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까지 갖춰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실 만한 구간이고요. 또 포스코와 현대제철과 관련해서 실적 상향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철강업계가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한 번쯤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업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전쯤이었나요? 네. 아이 컴포넌트를 한번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당시 한 7,800원 정도 대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고가 기준으로 한 9,500원까지 기록을 했다가 일부 좀 조정을 받아서 다시 좀 8,000원대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리어 필름이라는 독보적인 아이템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확보를 한다면 언제든지 좀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업으로 좀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입니다. 예. 앞으로는 좀 이제 이 베리어 필름의 신규 어플리케이션 확보, 주식 투자하실 때 이제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이 일에 또는 어떤 이벤트에 성공을 했을 때 이 정도로 밸류업이 가능하다라는 로직을 가지고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는 이제 ESL의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설명이 가능한 상황에서 예. 유기방막 태양용지라는 신규 어플리케이션 확보 모멘텀으로 좀 설명을 드렸던 그런 기업인데요. 이렇게 리포트를 발간하고 최근에 발간된 리포트들에서는 이런 유기방막 태양전지용 배리어 필름을 중국과 유럽 업체와 공동 개발 중이며 뭐 양산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는 소식까지 좀 전해진 만큼 최근에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께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보유를 하지 않으시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예.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신규 어플리케이션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꾸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